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부자. 다시 들으십시오. 부자. 22번 고르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고르십시오. 23번 기숙사. 다시 들으십시오. 기숙사. 24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26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번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4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27번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28번 모두 몇 명입니까? 1번 한 명입니다. 2번 세 명입니다. 3번 다섯 명입니다. 4번 일곱 명입니다. 29번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1번. 상자 뒤에 있어요. 2번. 상자 밖에 있어요. 3번. 상자 속에 있어요. 4번. 상자 앞에 있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박주임님이에요. 2번. 필리핀에서 왔어요. 3번. 제가 1년 선배입니다. 4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공 일은 언제부터 했어요? 1번. 1년쯤 되었어요. 2번. 꼭 해보고 싶어요. 3번. 금방 익숙해졌어요. 4번. 별로 힘들지 않아요. 32번. 출고 준비는 다 끝났어? 1번. 물건이 다 들어왔어요. 2번. 빨리 주문을 해야겠어요. 3번. 제품만 차에 실으면 돼요. 4번. 불량품은 이쪽에 쌓아두세요. 33번.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1번. 용접 일은 처음입니다. 2번.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3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4번. 전에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35번.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37번. 사과는 가위로 꼭지를 자르면 되죠? 꼭지를 짧게 잘라야 돼. 그리고 사과나무 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고.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6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39번.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40번.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